굿모닝,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재미있는 펜을 하나 이제 구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통 나무가 있고 심이 있는데, 이거는 나무가 없어요. 이게 전체가 다 심으로 돼 있어요. 이게 흑연이에요. 그래서 이 겉에만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코팅이 이제 돼 있고, 이게 통심으로 돼 있어서 이걸 그냥 이 통으로 쓰면 돼요. 장점이 일반 나무로 된 그런 연필보다는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작업량이 많은 분들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이게 9B, 9B. 제가 4B는 많이 써봤는데 옛날에, 근데 지금 9B까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뭐 오늘 이 9B로 한번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이거 엄청 오래 쓰겠네. 자, 어저께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 그런 선을 그렸는데, 제 와이프가 주먹을 쥐었으니까 묵찌빠. 오늘은 가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바위, 가위, 보. 또 묵, 찌, 빠. 오늘은 찌, 가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 그릴 때이 손톱, 여기서 이 앞쪽에 있는 엄지손가락에 있는 이 손톱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가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손톱. 날마다 뭘 그리려고 할때 무엇을 그릴 것인가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장애가 있어요. 흔히들 이제 오늘 뭐 먹을 거야? 그러면은 저는 뭐 먹을 거에 대해서 선택을 못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선택한 건 뭐냐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택을 했어요. 저는 무조건 중국집 가면 짜장면이에요. 그러니 중국집 가서는 편해. 미리 이제 결정을 이제 무조건 짜장면 먹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중국집 가서는 짜장면을 먹어요. 짜장면이 맛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선택 같은 것들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택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제가 한50 중반을 넘었는데, 살아가면서 많은 걸 이제 선택하면서 살았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를 선택해서 살아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선택은 내가 한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뭐 결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근데 희한한 게, 내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또 가끔씩 들어요. 선택은 내가 했는데, 내가 선택을 안 했어. 희한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 선택한 대로 살아가시는지.
오늘 아침에도 무엇을 그릴까? 야, 이게 참 희한해. 이게. 제 손금을 여기 손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장수하는 손금인데 이게. 근데 그림을 그려서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손금이 이 끝에까지 라인이 있어서 오래 산다고 그러죠. 오래 살아서 뭐 할게. 여기에 제 와이프가 제주도에서 산 거예요. 이거 몇 개 사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이게 제주도 돌 그 용암에서 나온 그 돌, 가벼운 돌 있잖아요. 까만 돌. 제주도에 많잖아요. 그걸로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언젠가부터인가 이 손목에다가 이 팔목에다가 이런 줄 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게 요 줄은 아마 한 5년 된 거 아니야. 한 7년 8년 된 거 같아요. 요 줄은 7년 8년. 요거는 한 6년 5년. 요거는 작년. 안 끊어져. 안 끊어지니까 계속 이제 끼고 다니는 거예요. 튼튼하게 참 잘 만들어요. 쟤네들 조금 가서 구슬리고 그림도 어렵네. 계속 약간 입체감 좀 한번 더 이렇게 쳐서 이렇게 그냥 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쭉쭉쭉 그래서 쟤네들 이렇게 해서 짐이 떼고 이 펜 좋네. 이거 상부도 펜 좋아요. 요즘에 눈이 침침하고 그러네요. 침침하고 옛날 어르신들이 눈이 침침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네. 저도 이제 눈이 침침해집니다. 아, 좋다. 이거 좋네. 아, 오늘 거는 좀 대세 형태가 나쁘지 않네. 보통 제가 이렇게 명암을 안 내는데 이 그림은 이렇게 명암이 들어가지 입체감도 있고 하는데 근데 저는 명암을 잘 안 넣어요. 괜찮다. 손가락 이쪽 방향, 이쪽에서 뭐 하나 그려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처음 이렇게 그림 그리신 분들 보시면 이제 명암도 넣고 라인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막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명언 같은 거 넣지 마시고 이렇게 라인만 이렇게 동양에 보면은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중시하고 엷은 채색이나 먹으로 이제 이렇게 채워나가는데 명암을 주질 않아요. 명암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색깔로 전체적인 색깔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색깔을 칠하거나 뭐 하는데 이게 명암을 이렇게 주지 않고 이 아웃사이드 라인을 이렇게 이 목으로 이렇게 칠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라인을 살려주고 라인 위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많은 도움돼요. 손에 여러 가지 모습, 뭐 앞에 보이는 뭐 많은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라인, 그림자 같은 거 주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림이 깨끗하고 나의 이 형태를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매일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림이 나아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채널 이름을 그린필드 페인터라고 이렇게 했다가 내가 아침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머닝 페인터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구글 거기 이름 바꾸는데 2주가 지나야지 그 새로운 이름을 이제 적용시킨다고 해서 지금 아직 그린필드 페인터로 돼 있어요. 이제 오늘 한 9일만 더 지나면 이제 모닝 페인터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연필 좋다 이거. 그린필드 이거 한번 쓰. 그린필드. 13일이구나. 그림 형태 나쁘지 않다. 야, 이거 아침마다 이렇게 그리면 실력 늘겠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잘 시작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좋은 일만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드 레스 그랩 힛 펜슬 12개. 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이게 메이드 인 체크. 체코? 체크 리퍼블릭. 체코인가? 우와, 뭐 체코에서 이런 걸 만들어? 체코. 따봉.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